예, 그리고 이번 동영상에서는 이 박스 모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박스 모델 중에서 인라인 엘리먼트의 박스 모델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수업에서 사용을 했던 요 이미지 있잖아요. 요건 역시 인라인이건 블록 레벨 엘리먼트건 유효하지만,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 자체는 정확하게는 블록 레벨 엘리먼트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이번에 우리가 박스 모델, 인라인 엘리먼트의 박스 모델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어떻게 블록 레벨 엘리먼트와 다른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예제 중에, 자, 두 번째 예제를 열어서 재활용을 하죠. 예, 뭐, 어려울 게 하나도 없으니까요. 자, 여기 인라인 엘리먼트가 3개가 이렇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제가 요 엘리먼트의 스타일시트를 한번 바꿔볼게요. 자, 우선, 인라인 엘리먼트에서도 보도를 사용할 수 있는지를 살펴볼까요? 자, 스타일은 보도 3픽셀 솔리드 레드 하고서 런을 해보면 솔리드 레드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인라인 엘리먼트에서도 보도 속성이 지정이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번에는 패딩을 한번 해볼게요. 자, PADDING 그리고 크게 50픽셀. 그리고 런을 해보면 어떻게 되나요? 자, 보시는 것처럼 이 생활 코딩 1과 생활 코딩 3가 각각 50픽셀만큼 떨어졌죠? 아, 정확하게는 이 보도와 컨텐츠 영역이 50픽셀만큼의 간격이 생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보도도 이렇게 됐지만 보도가 화면 바깥으로 나가버렸죠? 그리고 패딩이 그 다른 요소들과는 이 좌우에 있는 요소와는 관계를 맺지만, 예를 들면 제가 이 div 엘리먼트를 제가 만들고요. 그리고 이 엘리먼트의 크기를 100%로 지정을 하고 런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도 2픽셀 솔리드 그린 그리고 런을 해보면, 자, 보시는 것처럼 이 테스트 엘리먼트를 넘어서 버리고 있죠. 예, 정확하게는 이 인라인 엘리먼트의 보도값은 다른 엘리먼트와 충돌을 하면 그 엘리먼트를 밀어내지 못하고 올라타게 된다는 겁니다. 예,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패딩 값 같은 경우도 이 컨텐츠 영역에서 컨텐츠 영역과 보도 간의 패딩은 작동을 하지만, 그 패딩으로 인해서 보도 값이 더 커지게 됐을 경우에는, 예, 보도가 다른 컨텐츠 위에 올라선다는 것도 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마진을 지정을 해볼게요. 마진 50픽셀이라고 지정을 하고, 그리고 제가 런을 해보면, 자, 보시는 것처럼 좌우 간의 간격은 떨어졌지만, 예, 상하 간의 마진 값은 역시나 무시가 되고 있죠. 이게 바로 인라인 엘리먼트의 특징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컨텐츠 영역에 이 크기를 지정하는 width를 100픽셀, height를 역시 100픽셀로 지정을 하고, run을 했을 때 어떻게 되나요? 아무런 변화도 없죠. 인라인 엘리먼트에서는 컨텐츠의 크기를 지정할 수가 없고, 그 컨텐츠 자체, 여기서는 생활 코딩 2라는 텍스트죠. 이미지면 이미지겠죠. 그 컨텐츠 자체의 크기에 자동으로 맞춰지게 되어 있고, 사용자가 그것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정리하면 인라인 엘리먼트도 박스 모델이 적용을 받지만, 이 마진과 패딩의 값은 높이 그 좌우 간의 간격에만 적용이 되고, 상하 간격은 무시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컨텐츠의 크기를 사용자가 임의로 지정할 수 없다는 것도 우리가 이번 시간에 살펴봤습니다.